광양항이 지난해 개항 이후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량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올해 전망은 어떤지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지난해 기준 총 물동량은 3억 20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량을 합친 총 물동량으로 지난 1923년 여수항 개항 이후 최대 물동량입니다. 컨테이너 물량도 240만 TU로 지난 1997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장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데는 국제경기 침체 속에서도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 물량이 꾸준히 늘어난 효과가 컸습니다. 해운시장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항 이래 최대 물동량인 3억 톤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제1의 수출입 관문항인 여수광양항이 물류산업 거점으로 성장하여 세계 10대 글로벌 항만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해 총 물동량 목표를 3억 1천만 톤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하지만 광양항의 올 한 해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석유 철강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운 경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중고를 겪었던 여수 광양항. 개항 후 사상 최대 물동량 기록이 세계 10위권 항만 진입에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